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장 정리하고 오늘 국내 주식 한번 준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증시와 나스닥이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기는 피센트 세븐 종목군들이, 그래도 강보합에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고, 전체적으로, 기대감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는 양상 속에서 마감이 되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색깔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는 뭔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 기대감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온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회의록을 통해서 보면 9월 달 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화되었다. 그렇게 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종목별로 보면 개별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더 강하게 나타나는 양상들이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AI 반도체 분야 안에서는 오너리식 파워 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지금 4.6%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본다면 이제 TJX 컴퍼니, 요거는 이제 의류 관련된, 홈패션 관련된 회사거든요. 6.1% 정도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들이었고, 우리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개별주들이 많은 상승세를 좀 보인다, 그죠?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현재는 개별주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에 대한 키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잭슨홀 미팅이 24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큰 폭의 상승세는 조금 제한되는 모습 안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크게 뭔가에 대한 이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 모처럼 또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 금리라는 것은 이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자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 신규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투자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이제 뭔가에 대한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도 금리 인하가 나타났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2700선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이런 2700선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의 일부, 그렇게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머리를 올린다는 것만으로도 물량을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기존에 있던 물량들에 대해서 소화가 되면서 악성 매물을 매수를 해주면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더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만에 하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갖다 붙이는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도 마찬가지죠. 이런 차트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아무리 나오게 되더라도 상단 자체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의 형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봉으로 바꿔보면 여기 이제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삼각수렴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40선과 480선에 대한 낙폭과대. 코스닥의 종목군들, 상승세에 대한 종목군들을 보면 순환매가 상당 부분 도는 모습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해리스 관련주, 마리아나 관련주가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지만 장 후반 되면서 조금 퍼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도 같은 의미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만큼 코스닥에 대한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조금은 개별적인 양상 속에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난다. 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전일 이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바닥권역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보면 최근에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여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바닥권역에서 벗어나는 과정들인데, 이런 바닥권역에서 벗어날 때 기관에 대한 매수와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이런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하는 것은 낙폭과대에 대한, 워낙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끌고 있는 것이 현재는 기관에 대한 수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에 대한 힘으로 지금 낙폭과대에서 벗어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오늘도 공대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별주에 대한 순환매 양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큰 특징이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큰 특징 없이 개별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전일 강하게 움직였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추가적인 약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낙폭과대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한번더 뽑아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면 이제 일단 현대해상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현재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밸류, 야당에서 얘기하는 부스트업입니다. 이두 가지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이런 금융주에 대한 재평가를 보일 수 있는데요. 현대해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생명 이런 기업들은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또 소규모로 움직이고 있는 쪽이 이 의료기기가 상당 부분 움직이고 있는데, 오스테오닉 이런 이제 뼈 골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단계라 보거든요.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오스테오닉도 현재는 좀더 시세를 붙일 수 있는,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좋습니다. 클래시스라든지 또는 지금 파마 리서치, 그리고 휴재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신고가를 진입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상 이런 의료기기 종목군들도 재평가를 좀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조금 개별적인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윙이푸드가 8월 27일 날 제3자 유상증자 이후에 납입이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윙이푸드 같은 기업은 전형적인 세력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크게 실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이 필요한 종목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